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만큼 또 중요한 달인데요. 국가 유공자들을 모시기 위한 시설이 전남 장흥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심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장흥군 장흥읍 일대입니다. 이곳에 국립장흥호국원이 들어섭니다. 봉안시설 2만기 규모의 장흥호국원은 사업비 5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9년까지 조성될 예정. 국가보훈부는 전남 지역에서 장흥군 장흥읍과 안양면, 신안군 지도읍 등 후보지역 3곳 가운데 타당성과 기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1원을 선정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장흥군은 실시 협약을 체결해 인허가 처리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장흥에 호국원이 생기면 전남 유공자들이 괴산이나 대전 등으로 멀리 모셔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집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가 유공자분들을 명예로운 안장을 위해서 전국에서 8번째 호국원이 된 국립 장흥호국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날입니다.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호국원 안장 대상자는 2만 8천여 명. 6.25 참전용사와 군에서 복무하다 부상을 입고 제대한 상이용사는 물론 국가 유공자 유족들까지 호국원에 안치됩니다. 납골당 형식으로 호국원을 조성하다 보니 여력에 따라 확충될 수 있습니다. 장흥군은 국립장흥호국원이 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저희 호국원이 장흥군에 유치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매년 50만 명 이상의 유가족, 호국순례 등의 유동인구가 증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장흥에 마련될 예정. 지역 특성에 맞춰 호국원 조성이 본격화하면서 지역사회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혜원입니다.